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2025년 수특 수학 오답 정리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T5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T의 함수식이 있다면, FT의 함수식이 있다면, FT의 함수식의 T, 이 정의액의 범위가 5든지, 5보다 크든지, 5보다 작든지인가, 5라는 함수랑 우극한이랑 자극한처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값이 이렇게 개수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처럼 이게 같지 않으면 이게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쭉 이어서 풀었었다는 거죠. 이거를. T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물어본 거고. 됐죠? 두 번째 물어봤던 거는, 이게 4차 함수하고, 이게 4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3차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요 극한들, 극점을 가지고 4차 함수를 가지고 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질문한 거는 이 식을 이 항을 넘겨서 C가하고 요 K값으로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겹쳐진 점수를 해주면 K의 범위만 잡으면 되니까 활용하기가 좋았다는 거고, 이거는 4차를 3차로 바꾸고 3차를 2차로 바꾸는 이후에서 fx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fx에서 미분한 거를 a식으로 한 다음에 a'a 하면 첫 번째 미분, 두 번째 미분이 명확하게 되니까 이렇게 문자를 쓴다는 거를 알면 좀 된다는 거였고, 그죠? 저 다섯 번째는 이것도 똑같이 이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 극대점이냐, 극소점이냐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대박이었죠. 이 문제부터. 그래서 이게 설명을 책에다 하느라고 쓴게 없는데, 극대점이냐, 극소점이냐, 극대점 두 개를 구분하고, 그죠? 그것도 fx는 안 알려주고, 여기에다 알려준 건 f'x만 막 불연속으로 막 마구잡이 그려놓은 다음에, 극대점 찾아라, 결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변하는 거, 그죠? 변하는 부분 찾아라.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폐쇄되는데 그 사이에 점수 있는 거 찾아라. 그러니까 0하고 뭐 3하고 이렇게 두개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다 써져가지고 교점을 집합으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요소들을 다 물어본 건 맞는 것 같아요. 극대점, 극소점 찾아야 되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막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되는 부분 찾아야 되고, 그죠? 극대, 극소든 뭐든. 이렇게 증가했을 때 여기에 연속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집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막 숫자 1인데 마이너스를 보면 틀리고 막 제가 아까 눈치침하면 이렇게 된 거고, 또 이것도 똑같이 식 넘겨서 이렇게 한 개라면 어떤 식하고 K로 됐을 때그 실근이 한 개라면 K하고 교점이 한 개라면 이렇게 되는 부분, 요거 한 개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 이렇게 한 개. K 값이 요 바깥이든지, 이 위든지라고 돼야 되는 거고. 8번은 이렇게 0, 3이고, 4차를 3차로 바꿨는데, 이 4차 함수가 보통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여기서 극점이 나타나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나갔다가 또 위로 휙 올라가는 그런 문제고, 여기 3하고 4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 이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몇인데 이게 0에 있는 거 1이라고 알려준 거. 그래서 이 개형을 그릴 수 있냐는 문제였고요. 9번은 이렇게 3차에서 2차로 해줘서 이렇게 그려서 이게 극대값, 극소점은 알겠는데 요 x가 1에서 4까지 돼서 요 부분만 이 노란색 부분만 이 녹색 부분만 정하니까 요놈의 y값과 요놈의 y값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였죠. 범위를 요만큼 정하니까 y값도 요기 값하고 요기 극소는 아니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어떤 게 극대인지 그림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게 문제였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해는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놓냐면 또 생각 안 나면 전체 개형이나 이런 거 생각을 잠깐 보면서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